아 이걸 청소를 하겠다 하다가 청소할 때 된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꿨다가 그냥 일단 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르자 이렇게 아, 했다가 뭐 어디 그럼 CPU를 빼낸 건 아니고? 네 CPU는 안 뺐는데 CPU를 빼낸 거는 쿨러만 빼냈다는 거야? 잠깐만 완전히 부숴버렸네? 이건 괜찮아 이거는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말한 게 요 안에를 부쉈는 줄 알고 그랬는 거지 아 이거 영상 좀 찍어도 되겠나 학생? 네 상관없어요 찍어서 올려도 되나? 네 괜찮아? 잠깐만 근데 이게 힘으로 딱 넣는 순간에 아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왔을 거 아니야 느낌이 오자마자 그렇게 됐어요 오자마자? 오자마자 이렇게 딱 근데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다 깨지? 이 정도 깨려면은 아, 청소 같은 거는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올릴 건지 이야기는 해주고 올려야 되니까 사람들 욕을 막 야단치는 댓글은 내가 쫓아가면서 치울 거니까 좀 본 거 같은데? 아 그럼 봤어? 네 아, 구독 중으로 돼 있네? 77호 쿨러 거기 올릴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CPU 쿨러 가는 거 같고 막 이야기 많이 했을 텐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구나 아 참 구리스는 예 구리스는 필요 없다 새 거니까 아 그래.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러면 거의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청소할 때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거의? 사실은 CPU 쿨러는 청소를 잘 안 하지 청소 잘 안 하고, 그러니까 완전 대청소를 할 때나 그런 CPU 쿨러는 딱 한 번 붙여가지고 경화가 돼 버리거든, 딱딱해져 버리거든. 네. 자리를 잡아준다고. 그래서 굳이 이건 확실히 이건 안 뗐다는 거지. 정확하게 만약에 뗐으면 이야기해 줘야 돼 지금. 이거 뺐다 꽂았어? 한 번은 꽂았을 텐데. 아니 지금 부스 틀릴 때. 예. 네, 뭐 혹시나 뭐 들어갔었나 이걸. 이거 뺐다. 그러니까 아까는 또 안 했다며.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지. 혹시 이물질 같은 거 들어갔는지 봐야 되니까 핀 휘어진 거나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안에 살짝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타는 냄새요? 이거 쿨러 이러고 나서 네 전원 넣어봤어요? 쿨러요? 이거 쿨러 꽉 들어 아니요 전원은 안 넣었어요 이게. 잠깐만 들어와 봐봐 이 내가 냄새를 잘못 에어 냄새인가? 쿨러 뺀 상태 이거 머리 조심하고 네. 여기 기가바이트 여기 코 한번 대봐봐 약간 무슨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? 먼지 냄새는 아닌데 뭔가 약간 휘발성 냄새 에어 냄새인가? 다른 거 손 안 댔지? 네 손댄 게 있으면 다른 거 손대면 안 돼? 네 그냥 거의 먼지 청소만 붓으로 이렇게 먼지 청소만 해서 붓으로도 하지 말고 바람으로 해 바람으로 아 바람으로 오케이 이제 나가 있어요 네. 말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 그러니까 학생도 혹시 그 이미 내 거를 구독하고 있는 긴 있는데 거기서 위치나 이런 거 좀 네. 공개하지 말아줘요 전화번호 같은 것도 그러니까 막 전화해 주는 건 고맙는데 네. 들어가 보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스크롤 내리고 보는 그래 자 아 잠깐만 네 혹시 들어가면서 보조 자칫했던 건 아니겠지? 775는 775는 맞는데 안 들어가네 잠깐만 급시 나서 살살 힘을 줘봐야 되겠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부서뜨리는 건 내가 처음 봤다 하나 정도 부서뜨리는 거는 봤거든 근데 동시에 8개 7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게 손으로 웬만큼 눌려서 그렇게 안 부서지는데? 안되네 눌러서 안되네 안되냐고 바로 수돕해야지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갖고 그럼 어떡하노 그러게요 한번 켜보자고요 내가 아까 부서지면은 수리 못한다고 전화로 한 거는 CPU를 덜어내고 나면은 안에 핀이 팍 올라와 있잖아 네. 봤지, 그지? 그 핀이. 아, CPU를 그 올리는. CPU 올리는 바닥에 있는 그 핀 있잖아. 막. 네. 그 바늘판처럼 주주주 네. 올라와 있는 거. 그게 부서지면은,
그게 한두 개 부서지면은 우리도 어떻게 펴보는데 그게 완전히 눌러져 버리면은 진짜 펴기가 힘들거든. 저 쿨러는 부서져도 괜찮아? 괜찮다고 또 부수면 안 되고. CPU 쿨러 돌아가고. 그래픽카드는 왜, 아, 잠깐만. 어이구, 이 학생아, 그래픽카드 펜도 뽑아놨네. 아마. 그래픽카드 쿨러 전원선도 뽑아놨네. 청소하면서 바로. 바로, 그, 아, 뭐, 이건 뽑아놨다고 해서 고장이 나는 건 아니지만. 네. 잘 모르겠으면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분해를 해, 다음부터는. 네. 그래야 다시 결합할 때 안 빼먹고 하지. 뭐 이런 건 사실 안 꽂혀도 상관은 없어. 없긴 한데 다시 꽂으면 되긴 하는데 CPU 쿨러 같은 경우는 냉각팬 안 꽂아놓고 너무 오래 돌려버리면은 뭐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면은 상하겠지? 네. 보통은 상하기 전에 사실은 꺼져버리긴 하는데 상할 수도 있다고. 영상 올리면은 멍청하다고 야단치는 사람 많을 거야. 내가 웬만하면 치울게. 네, 괜찮아요. 괜찮아? 그, 그래픽카드는 안 뗐다는 거지, 확실히? 이거 기가바이트 코팅이 벗겨질 정도, 뭐, 떨어뜨렸나, 뭘? 뭐, 이거 막, 이 페인트 코팅이 벗겨질 정도로 막 그랬네? 좀 살살 달아요, 살살. 네. 발로 차고 그런 건 아니지? 아, 케이스는 멀쩡한 거 보니까. 아마 보드가 중고. 그러네, 그래. 그러니까. 중고일 거예요. 근데 중고인데 왜 이렇게 험하게 막, 스크래치가 이렇게 많이 나있지? 한큼 이거 자꾸 뜨잖아. 네, 펼 때마다. 거슬리던데. 아, 들어봐. 모르면 베이브라도 뒤져보면 되지. 아, 그래. 여기다가 MS 컴피그라고 쳐봐봐. 내려버리고, 그것도. 내려버리고. 시작 프로그램. 이 시작 프로그램에서, 이건 HNC 체크. 한글 체크거든. 체크 없애버려. 확인. 그리고, 아, 네. 다 없애버려. 여기 모두 사용 안 함. 아. V3만 살리고, 스카이프도 사용할 때만 켜면 되잖아. 네. 잡아도 필요 없고, 스팀도 스팀 할 때만 실행시키면 되고, 안 해도 돼, 아무것도. 그것만 하고 확인. 그럼 컴퓨터 조금 가벼워질 거야? 야단도 맞고 간단한 것도 하나 빼웠지? 네. 오케이. 자, 빼줄게요. 네. 안에 손 대지 마요. 네. 손 대지 말고,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뺐다 꽂는 거는 괜찮아. 그래픽카드까지 괜찮은데, 네. 내가 보니까 우리 학생 컴맹이잖아, 그래? 네. CPU는 손대지 마. 네. 컴퓨터만 찾을 줄 알았어. 재수가 좋아서 쿨러만 나갔지. 거기서 뭐 더 해본다고 CPU 빼보고 막 이래 했다가 보드 핀 나갔으면은 정말 답이 없다, 이거는. 아, 이 보드 지금 중고도 못 구해, 이 보드는. 여섯 개짜리. 잠깐만, 이걸로 꽂아놨었나 보구나. 네. 이걸로 꽂아낸 게 아니고.